오늘은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이제 화장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그중에서도 재생제품들 그리고 재생바이오 전문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피부 개선, 이제 피부 주름이나 이런 항노화 부분에 이제 효능이 있는 리쥬란이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절강 제품인 이제 콘쥬란을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서 수혜 관점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이 될지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2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관점이 그래도 이제 톡톡하게 나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리오프닝 시대가 이제 3분기, 4분기 나아가서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쥬란 코스메틱이라는 이 화장품 라인업 등이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리쥬란 코스메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수출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수출 부분에서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부분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존에 이제 수출 비중이 총 매출액 대비해서 25% 정도가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이제 30% 정도까지 끌어올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환율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현재 환율 상태가 유지만 된다 한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 또한 2분기처럼 호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성향의 수익 업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내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물량들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금리 인상 전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이제 목표주가로는 이제 84,000원 부근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길게 잡겠습니다. 52,000원 부근 잡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팀장님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